지금 2019 SBS 연기대상 시상식에 가고 있습니다. 글쎄요, 웬만하면 잘안 떠는 성격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니까 좀 떨리는데. 대상 후보에 들었을 때 드는 생각, 내가 공식적으로 대상을 달라고 땡깡을 부려놨으니까. 박경호 사장님, 대상 주세요. 대상을 꼭 주셔야 할 텐데. 꼭 받고 싶습니다. 연기대상을 가는 길입니다. 기대가 조금은 되네요. 네. 대상 받고 싶습니다. 상. 상 꼭 주세요. 우리가 상 받으려고 연기하는 건 아니잖아. 뭐 팬미팅을 매년 하는 걸로, 뮤지 최강쇼를 매년 하는 걸로.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. 아, 대상을 받게 되면 2021년 내는 격정 멜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격정 멜로. 노림수가 뭐가 있어? 그냥 나쁘지 않은 거, 스타일리스트가 추천하는 것 중에 이거 좋네요 이렇게 있는 거죠. 제가 뭐 패션을 합니까? 그리고 겨울이니까 좀 추울까 봐. 좀 반짝이라고. 아, 요즘 좀 뜸해졌어, 다들 바빠가지고. 그래서 아쉬웠는데, 오늘 또 만나서 또 끝나고, 신년의 송년회 겸다 같이 뒤풀이를 하기로 해서, 사실은 빨리 끝나고, 여러 사람 배우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, 그게 더 지금 설렌다랄까? 우, 빨리 끝나고 싶다. 2020년에, 그냥, 꾸준하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태까지 해온 것만큼 올해만 같아라. 김남길이 되지. 2020년엔 여러분들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셔서 용기를 줄 수 있고,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, 울림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, 최강 배우 김남길이었습니다.